단선제 선거를 진행 중인 광주교대는 오늘 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2명에 대한 심층 면접과 투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깜깜이 선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대학 발전 계획서 배포와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생략해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투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제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이제 그 투표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질의서랑 학생들의 의견을 총장 후보자들한테 전달해서 다른 대학들 역시 총장 선출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선제를 추진했던 전남대는 교수회장의 단식 농성 이후 간선제 실시 여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로 했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과와 상관없이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조선대는 이사회와 대자협 간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새로운 선거 방식을 놓고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자치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총학생회가 기존 구성원들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로 자기들 안을 이사회에 따로 제출하겠다, 독자적으로. 지금 회의를 안 나오는 상태고. 대학마다 총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선거 일정의 차질은 물론 선거 이후 극심한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